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에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히어로 임영웅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와 함께 업계 최초로 개최하는 신형 렉스턴 온라인 쇼케이스 티켓 150장이 판매 개시 1분 만에 완판을 기록했습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더 빨랐다고 하는데요. 지난 22일 쌍용차 측에서는 뮤직 플랫폼인 멜론을 통해 올뉴 렉스턴 랜선 쇼케이스 바이 임영웅 랜선 쇼케이스 티켓 예매를 진행했는데요. 쌍용 관계자 측은 쇼케이스 현장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임영웅을 비롯한 출연진들과 소통하게 될 150명의 패널 신청이 오픈 1분 만에 마감이 됐다면서 올 뉴 렉스턴과 임영웅의 신곡에 대한 놀라운 기대를 확인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임영웅 씨의 신곡은 오는 11월 4일 개최가 되는 온라인 쇼케이스를 통해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쇼케이스 슬로건은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새로운 렉스턴이 있습니다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업계 최초로 론칭 콜라보레이션에 자동차 팬분들과 음악 팬분들의 뜨거운 관심이 더해져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이날 쇼케이스는 쌍용차 공식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자동차를 통해 생중계가 될 예정이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분도 안 돼 완판을 시켜버린 임영웅 씨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가 사랑의 콜센터에 트롯 왕중왕전에 특별 MC로 나서 화제인데요. 같은 날 밤 10시에는 임영웅 씨를 비롯한 미스터트롯 멤버들이 출연하는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가 방송이 되었는데요. 이날 사랑의 콜센터는 트롯 왕중왕전 특집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에 사랑의 콜센터는 박사텐, 조황조님, 진성님, 김용임님, 유진아님, 추가열님, 진시모님, 서지호님, 박서진씨, 박구윤씨, 숙행씨까지 출연을 했는데요. 이날 오프닝에는 임영웅씨가 맡아 트로트계의 샛별에서 MC 샛별로 떠오르고 있는 특별 MC를 소개한다며 자신을 소개해 웃음을 유발했습니다. 재치 넘치는 임영웅씨였는데요. 이후에 임영웅씨의 소개로 탑6와 박사텐은 레드카펫을 밟고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이날 탑6와 박사텐은 팀 대결이 아닌 개인전으로 붙게 되었는데요. 이는 제비뽑기로 선택된 가수가 직접 대결 상대를 지목해 진검승부를 벌여야 했습니다. 이번 트롯 왕중왕전 승자에게는 우승 상금과 함께 세계적인 디자이너 장광효씨가 직접 제작한 무대 의상이 선사됩니다. 이를 통해 추가열씨는 이렇게 된 바에는 임영웅 너 나와 라며 임영웅씨를 지목했는데요. 이어 임영웅씨는 제가 이기면 내 곡 받아라 라며 선전포고를 날린 후 우리 기쁜 사랑이라는 노래를 열창했습니다. 임영웅씨는 오늘 선배님들께서 나온다고 해서 색다른 모습을 준비했다 라면서 바로 나훈아 선배님의 신곡인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를 부를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공개 전부터 굉장히 크게 화제를 모았는데요. 무대에 오른 임영웅 씨는 단단하면서도 특유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를 열창했습니다. 근데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시청자가 모두 반했을 것 같은데요. 그 결과 임영웅 씨는 무려 100점을 받으며 추가열 씨를 이기기도 했습니다. 임영웅 씨가 부른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다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들어보신 분들은 꼭 한 번씩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가 펼친 영영 무대 영상이 4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3월 20일 임영웅 씨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미스터트롯 임영웅 영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는데요. 해당 영상은 미스터트롯의 맛에서 영영 무대를 선보이고 있는 임영웅 씨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임영웅 씨의 파워풀한 보컬과 섬세한 감정 표현이 팬분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오늘 23일 기준 조회수 400만 뷰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와우! 자, 끝으로 제가 또 어제 임영웅 씨가 팬분들께 직접 전한 손편지의 소식과 임영웅 씨가 광고 모델로 발탁된 브리스톤의 프랑스 본사에서 임영웅 씨의 포즈, 표정 등 모델 실력에 놀랐다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영상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영상을 봐주시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몇 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윤진님의 댓글인데요. 돌곰별곰TV님 유튜브 소식 전해줘서 고맙습니다. 임영웅님 100만보다 더 1000만뷰 가서 다이아 버튼도 갑시다. 울 영웅님 광고 컷도 최고입니다. 영웅님 오늘도 건행하시고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구독자가 1000만명을 돌파하면은 다이아 버튼을 받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와 이건 정말 역사를 쓸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이선덕님의 댓글입니다. 60초반 나이에 이렇게 멋진 영웅님께 푹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날마다 수영하며 헤엄치고 있어요. 울 영웅님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앞으로 발표할 신곡도 대박나시길 응원할게요. 사랑합니다. 건행이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푹 빠져서 날마다 수영하면서 헤엄치고 있다니 정말 재치있고 사랑이 듬뿍 담긴 댓글입니다. 자, 이어서 김정희님의 댓글인데요. 손편지, 아 정말 정성이 가득하네요. 영웅님의 진심이 그대로 전해져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늘 건강하고 쭉 꽃길만 걸으세요. 항상 응원할게요. 영웅님 하트 뿅뿅뿅뿅뿅 사랑해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유명숙님의 댓글인데요. 영웅님 손편지는 보는 저희도 놀랐거든요. 영웅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영상 봐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